저는 강서구의 마스코트 새롬이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동네 나들이를 떠나볼 건데요. 강서는 역사, 인물, 문화, 자연, 미래를 테마로 지역별 볼거리가 다양하고 특히 허준박물관, 양천향교, 겸재정선미술관, 서울식물원, 약사사, 마곡문화의 거리 등 보물같은 장소가 가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동네 보물찾기를 시작해볼까요? 처음 소개할 곳은 허준근린공원과 허준박물관이에요. 허준근린공원에서는 조선선조와 광해군 때의 명의였던 허준선생이 환자를 진료하는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상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허준근린공원 호수에는 높이 12m의 광주바위 두 개가 있는데요. 원래는 가양동 공암나루 끝 탑산이라는 작은 산 바로 옆 한강변 강물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곳이 육지가 되면서 공원이 조성되어 인공호수 안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 바위는 큰 홍수로 경기도 광주에서 떠내려왔다는 전설과 특음탄 고사도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허준근린공원에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또 백성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처방과 약재를 쉽게 기록한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의 시조인 허선문이 태어난 허가바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에는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는 허준 선생과 관련된 역사 공간으로 허준 박물관이 있어요. 이곳은 조선의 명의로서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우리나라에서 처음 문을 연 한의학 전문 박물관인데요. 전시관은 테마별로 허준 기념실, 약초, 약재실, 의학기기실, 내의원, 한의원, 체험공간실이 있고 한방음식전, 한방약재 공예작품전, 약초표본전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으니 여러분도 많이 놀러오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양천향교입니다. 향교는 조선시대 우리의 교육문화를 주도해온 문화유산으로 공자 등 성현들의 제사를 모시고 조선조 공립중등교육기관으로 지방 향리들의 자제를 교육하는 기관이었는데요. 양천향교는 서울에 존재하는 유일한 향교로 조선조 태종 12년에 세워져 낡은 것을 1981년에 전체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이곳에는 대성전을 비롯해 명륜당, 전사청, 동제, 서제, 내산문, 외산문 등이 있는데요. 현재 양촌향교에서는 봄과 가을에 석전대제를 지내고 한문과 서예 및 사군자를 배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궁산에 있는 소학로입니다. 소학로는 조선 영조 때 동북 현감을 지낸 이유가 벼슬을 그만두고 악양로터에 소학로를 지은 뒤 명사들과 함께 시와 그림 등 풍류를 즐겼다는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궁산에서 내려다보는 한강변의 경치는 중국 동정호에 있는 외양로라는 정자에 버금갈 정도로 소문난 경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궁산 땅굴 역사전시관입니다.
과거 궁산 땅굴은 태평양 전쟁 말기 무기나 탄약 등 군수물자를 저장하거나 공습대에는 부대본부로 사용하기 위한 곳이었는데요. 현재는 강서구에서 땅굴 내부를 조감할 수 있는 전시관을 조성해 교육성 및 지역 정체성을 융합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겸재정선미술관입니다. 강서구에서는 진경산수화풍의 완성자이자 대성자인 겸재정선의 위대함과 진경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양천 현아지 인근에 겸재정선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에서는 시간에 따른 화법의 변화와 예술가로서의 겸재 열정을 감상할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겸재 기념시, 진경 문화체험시, 양천 현아시, 기획 전시실 등에서는 정선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장소의 현재와 과거의 변화된 모습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선은 1740년부터 1745년까지 양천 현령을 지냈으며 경교 명승첩, 양천 팔경첩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고 겸재의 진경산수화 중 인왕 제색도는 화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산수를 잘 표현해내 국보 제2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서울식물원입니다. 서울식물원은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으로서 도시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곡에 조성돼 시민들의 일상에서 식물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규모는 축구장 70개에 해당하는 50만 400제곱미터로 주재원,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식물원은 식물문화센터, 어린이 정원학교, 마곡문화관 등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마곡문화의 거리와 인접해 있어 공원 속 식물원과 연결된 강서구의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강서습지생태공원입니다. 강서습지생태공원은 방화대교 남쪽 끝에서 행주대교 남쪽 끝 사이 한강 둔치에 있는 생태공원으로 서울특별시 생태관광명소 30개소 중 하나로 선정된 곳인데요. 강서습지생태공원은 담수지, 저습지 등을 조성하고 습생, 수생식물을 심은 습지공원으로 2002년 7월 문을 열었으며 이곳에선 갈대밭과 버드나무 숲이 어우러진 습지를 가로질러 그곳에 탐방로와 철새 조망대 등이 있고 여름과 겨울에는 철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약사사입니다. 개화산 약사사에 있는 3층 석탑은 4m 높이의 화강암 석탑으로 고려 중기 탑 건축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어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인데요. 약사사는 겸재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조선 영조 시대에는 개화사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이곳은 신라 때 주룡 선생이라는 도인이 이곳에서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신 후 이상하고 탄송이가 옛터에 피어나 개화산이라 일컫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사사의 또 하나의 문화유적인 석불입상은 아래 부분이 땅 속에 묻혀 세워졌으나
석불 이전 당시 기단석을 새로 만들어 석불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미타사입니다. 이 석불 입상은 높은 산 위쪽에 있던 곳을 이곳 미타사로 옮겨왔는데요. 미타사는 일제시대까지 폐사지였으며 이곳에는 이 석불만 있었는데 1924년에 사찰이 세워졌고 1937년에 미륵당으로 고쳐지었다고 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석불 입상은 원래 흙 속에 묻혀 있었는데 옮겨 세우면서 대자를 새로 조성했는데요. 이 석불 입상은 경기, 충청 등 중부지방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조성되었던 석불 유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든 시기는 조선시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국립항공박물관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 최초 항공 분야 국립박물관으로 2020년 7월 5일 개관했으며 한인비행학교 개교 100주년에 맞춰 문을 연 곳인데요. 이곳에는 항공 역사, 항공 산업, 항공 생활, 야외 전시, 기획 전시 등을 통해 해외의 항공 역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 항공사의 보석 같은 전시물과 실물 비행기 16대가 전시되어 있으며 항공사별 항공기 등록 현황 및 각종 체험 등 우리 삶을 바꿀 미래 항공기술 발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많은 역사와 전통을 품은 채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강서의 보물들을 만나봤는데요. 강서에는 이외에도 테마가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식물원과 인접한 마곡문화거리는 마곡역존, 문화존, 예술존, 생태 IT존, 발산역존 5개 구역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스페이스 K서울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아트센터는 2022년 다목적 공간으로 오픈될 예정이며 강서문예회관은 기존 강서문화센터를 확대 이전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에서는 매월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지는데요. 4월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든 참여형 문화축제, 개화산 봄꽃축제가 열리고 5월에는 아이들에게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는 어린이 동화축제와 서로 보듬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서구 다문화축제, 아름다운 궁산에서 펼쳐지는 겸재문화예술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에서는 매년 10월 허준 선생 관련 체험을 만날 수 있는 허준축제도 개최하며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서구는 역사 문화미래 자원과 함께 역사 교육장 및 관광 중심 지역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강서의 재미있는 역사와 문화 체험,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세요.